여러분, 안녕하세요. 황닥입니다. 코로나 백신도 이제 많이 맞고 계신데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십자에서 이제 지코비빅이라고 해서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연구 중이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4월 30일 날 녹십자에서 이제 지코비빅 주에 대해서 품목 허가 심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품목 허가 심사라는 거는 이제 이 지코비빅이란 이 주사제를 나는 이제 치료용으로 좀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허가를 이제 맡기는 거고요. 허가가 되는지.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심사를 하는 거죠. 이제 지코비빅은 혈장 치료제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방어 인자를 직접 환자에게 투여하는 치료제입니다. 혈장 치료제라고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30일 날 녹십자에서 이제 허가 심사를 신청했고, 5월 11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지금까지 연구만으로는 허가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상 연구까지 진행해서 이상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는 이걸 허가를 해달라 이렇게 심사를 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시행된 이상 연구였고요. 근데 이것은 좀 일단은 연구 목적이 이런 사용할 수 있는 허가용이 아니었습니다. 지코비딕이 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기 위한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였죠. 즉, 이게 정말 치료 효과가 있다 없다 입증을 하기 위한 연구가 애초부터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만약에 있다면은 다음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였던 겁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로 이제 일단 녹십자에서는 식약처에 허가 신청 자료로서 제출을 하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식약처에서는 일단 허가는 할수 없다고 하고 대신에 후속 임상 시험을 계획을 한다면은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녹십자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한 대여섯 번 읽어봤는데, 솔직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계속 이어서 계속 하겠다는 건지 조금 애매한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하나라도 더 있어야지 이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무기를 갖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선 좀 연구를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 30일 날 품목 허가 심사 신청한 이후에는 이제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주셔서 그런지 주가가 계속 상승이었습니다. 5월 11일 날 이렇게 그 심사 허가 이제 불허한다는 거에 이제 발표가 있어서 떨어졌었는데요. 또 5월 12일에는 또 계속 주가가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제 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그 열망에서 이루어진 어떤 투자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좀 불허한다는 허가가 나왔고 이제 그 녹십자에서 계속 연구를 할 건지 아닌지 좀 명확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내일도 몸편, 만편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